그래서 Dear Advice NT 또는 No Money Julie라는 말을 보고 우리가 알수 있는 글의 종류는 뭐? 뭐다? Letter죠, Letter. 편지글이다. 그러니까 렌트에 대해서, 렌트는 누구의 몇 번째 녀석입니까? 원형이 뭐죠? 그렇죠. 렌드, 렌트, 렌트. 이렇게 단단변신하죠. 렌드, 렌트, 렌트. 그래서 지금 써 있는 본문에 있는 이 렌트는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그렇죠. 두 번째. 과거 시제죠. 과거 시제. I가 렌트 했다. 오케이. 그리고 렌드의 뜻은 뭐 하다? 빌려주다죠, 빌려주다. 그럼 반대말은 뭡니까? 그렇죠, borrow죠. borrow 뭐 하다? 빌리다. lend 빌려주다. borrow 빌리다. 그래서 보통 lend는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형태가 lend A, B 또는 lend B to A 이런 식으로 씁니다. lend A, B 하면 A에게 B를 빌려주다. 나중에 문법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이런 걸 보고 수여 동사 또는 사용식 문장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빌려주다 이걸 사용식이라 그러고요. 좀 이따 문법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 사용식은 이와 같이 삼형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Lend B를 빌려준다 누구에게? A에게. 본문은 지금 이 형태 이 구조로 써 있죠. Lend 10 money dollars를 to my friend Sam에게 렌트 해줬다 이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my friend Sam을 앞으로 땡겨서 I lent my friend Sam $10.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뭐 문장의 형식이라는 문법에서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he told me he'd pay me back the next day. 여기 있네요. Okay, he'd pay me back the next day에서 he 앞에 생략된 말을 물어봤네요. he 앞에 뭐가 생략됐습니까? he 앞에 생략된 말은 바로 that이죠. that. 됐습니다. he told me that he'd pay me back the next day죠. that. 그리고 이 that은 자, that에 대해서 잠깐 보면요. 배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that을 배운 순서대로. 이런 거 제일 먼저 배우죠. I like that. 뭐 거의 동시에 이것도 배우죠. I like that. 그 다음에 이거 배웁니다. 앞으로 배우게 될 that도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데도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도 배우게 될 거고요. 아직 더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자. 지금 여러분들 중1 때 배우게 될 that은 요 정도까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이 I like that 할때 that은 뭐예요? 저것이죠? I like that book 할때 that은 저죠. 저 책이 좋아. 이 둘을 보고 공통적으로 뭐라 그러냐? 지시사랍니다. 지시사. 얘는 지시 대 명사. 얘는 지시 형용사. 그래서 1번과 2번 that 배우고요. 그다음에 I said that he was handsome. 내가 뭐 했다? 말했다. That he was handsome. 그가 잘생겼다라는 것.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He was handsome. 완벽한 문장이죠. 그렇죠? 완벽한 문장을 앞에 있는 대시 뭐 만들어준다. 그가 뭐 어떻다. 그가 잘생겼던데 얘 합치니까 그가 잘생겼다라는 것을 말했다. 이 대시를 학교에서는 아마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보고는 뭐라는다? 접속사 대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이걸 보고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명사 저를 끌고 다닌다. 앞만 길어봤자 이시다 이겁니다.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래? What did you say? What did you say? 너 뭐라 그랬니? I said that he was handsome.
죄를 명사절을 이끌고 what에 대한 대답을 이끌고 누가 뭐뭐 했었다라는 것. 그래서 얘를 앞으로 뭐라 그럴 거냐? 겉 만드는 대시라고 했어요. 겉 만드는 거. 누가 잘생겼다를 앞에 대시니까 누가 잘생겼다라는 것을 말했다. 누가? 그 다음에 오늘 같은 날이죠. 어제 같은 날. It was so hot.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럴 거냐? 이제 곧 배우게 될 건데요. 얘를 보고 so that 구문에 대시합니다. so that 구문에 대한.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해석하는 대시냐? 그래서 뭐랑 뭐를 연결하는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so that 구문입니다. 어땠대요? 어땠대요? 좀 너무 어땠죠? 그래서 나는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런 so that 구문이라고 좀 이따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대시죠, 이런 대시. 아이고, 무기 아니고 무슨구나. The dog that has long ears looks like a rabbit. 오케이, 얘를 보고 여러분 초등학교 때 뭐라 그랬냐?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할 거예요?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할 거예요? That. 자, 긴 귀를 가지고 있다는데 얘 만나서 긴 귀를 가지고 있는 개. 그럼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할 거예요? 얘를 좀 이따가 뭐라고 배울 거냐? 관계. 대명사라면서 배우게 될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뭐 이름은 좀 어렵게 보이는데 긴 길을 가지고 있다를 얘랑 만나서 긴 길을 가지고 있는 자 얘랑 차이점은 대시 끌고 다니는 게이 녀석은 아참참얘이대 얘하고 얘하고 비교한대요. 얘는 이 부분이 완벽합니다. 완벽한 문장입니다. 근데 얘는 뭐가 없어졌죠. 그렇죠? 주어가 없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 배우게 될 건데 그 중에 이 대신 겉 만드는 대신다. He told me 그가 나에게 말했다. He'd pay me back the next day 할 것이라 는 것을. 그다음에 he'd는 뭐의 줄임말이죠? he'd는 뭐의 줄임말일 것 같아요? he'd는 he would의 줄임말입니다. He would pay me back the next day. 그러니까 우드는 뭐의 무슨 형이죠? 윌의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he would pay me back the next day. 그다음에 didn't 뒤에 생겼던 말. 이거 didn't 뒤에 뭐가 생겼던 뒤? 주사위 보라고 시켰잖아. didn't 뒤에 뭐가 생겼던 뒤? 뭐가 생겼댔나요? 뭐가 생겼댔나요? 전부 다 조사를 안 해왔습니까? 사람도 안 되겠네, 그치? But he didn't pay me back the next day가 생겼댔죠. He didn't 뒤에 뭐가 생겼댔다고? He didn't pay me back the next day가 생겼댔죠. He told me that he would pay me back the next day, but he didn't pay me back the next day. In fact, I've asked him about the money every day since then. Okay.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잠깐만 설명을 했던 거 아닌가? 설명 안 했던 기억인데 그치? 오늘 설명한다고 그랬나? 그렇죠. 얘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I've asked him about the money every day since then. Since then 해석 뭐든가요? 그렇죠. 그때 이후로죠. 그때 이후로. Then이 그때고요. Since는 뭐뭐 이후로란 뜻을 만들기 때문에 since then 하면 그때 이후로. 그러면 since yesterday 한 뭐야? Since yesterday. 어제 이후로 지금까지 말이죠. 어제 이후로 지금까지 since yesterday, since last year, 작년 이후로 지금까지 추웠어요, 어제? 모르겠다. 원반지킵니다. 이게 뭐니? 고쳤어?
센스는, 센스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이 조사해 오기를 바란 겁니다. 센스는 뭐뭐 이후로 지금까지란 뜻입니다. Since then,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He just left and walks away. It's my father's birthday next week. 이 it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It's my first father's birthday next year. 자, 이 문장의 해석이 그것은 나의 아빠의 생일이다 다음 주에 입니까? 아니죠. It을 해석해서는 안 되죠. It을 해석하면 어색하죠. 그 말은 it이 뜻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it을 보고 뭐라 그러냐? 비인칭 주어 it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보통 it's hot 이럴 때 쓰죠. it's hot 뭔 뜻이에요? 덥다죠. 덥다. 그것은 뜨겁다가 아니죠. 뜻이 없는 it을 보고 비인칭 주어 it이라고 주로 날씨나 시간, 거리,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9시다. It's 9 o'clock. 그것은 9시입니다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인칭 대명사의 it이 아니고 뭐라 그런다? 비인칭 주어 it이라고 한다. 비인칭 주어, 다른 얘기를 하면 해석하지 않는다. 또 다른 설명으로 하면 뜻이 없다. 주어로 쓸게 마땅찮아서 쓰는 게 it이다. 비인칭 주어 it이다. 그래서 인칭 주어, 인칭 대명사 it이 아니고 예를 보고는 비인칭 주어 it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또 문법책에서 자세하게 다룰 날이 올 거고요. It's my father's birthday next week. I want to buy him a present, so I need the money back. 오케이, 그래서 want to buy.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온 것을 보고 뭐라 그런다? to 부정사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to buy만 여러분들이 나한테 들고 오면 내가 뜻을 몇개 말한다? 네개 말하죠? 하는 것, 사기, 위하여, 사기, 위한, 사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그럼 여기서는 뭔 뜻입니까? I want to buy him a present 할 때, I want to buy him a present 하면 나는 뭐 한다? 원하죠? 그에게 선물 사. 나는 원한다. 그에게 하나의 선물 사. 는 것을이죠. 그래서 이제 곧 배우게 될 거고 아주 중요한 문법인데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 명사처럼 쓰인 to 부정사 또는 to 부정사의 명사적 문법이라고 합니다. To buy him a present. 다른 얘기로 하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고 To buy him a present라는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으면 됩니까? What do you want죠?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니? 그에게 선물 사드리는 것 그래서 암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는 it 다시 말하면 뭐처럼 예를 보고 이렇게 to 부정사가 이루고 있는 어떤 의미의 덩어리를 보고 뭐라고 하냐 문법적으로 to 부정사 덩어리 구라고 합니다 to 부정사 구라고 그러고 to 부정사 구가 뭐처럼 쓰였다 명사처럼 쓰였다 명사처럼 쓰였다 어려우면 I want it 암만 길어봤자 it의 덩어리다 난 그것을 원해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다 그리고 명사처럼 쓰인 to 부정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to 부정사의 네 가지 뜻을 이제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명사처럼 쓰였는지, 형용사처럼 쓰였는지, 부사처럼 쓰였는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이제 앞으로 시험 문제 마르고 닳도록 나올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 학교 시험 문제 여기에 to by 이렇게 밑줄 꺼놓습니다. 그래놓고 to by가 들어있는 문장이나 아니면 to 뒤에 동사 원형이 있는 문장 다섯 개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얘랑 같은 용도로 쓰인 것은 얘랑 다른 용도로 쓰인 것은 골라라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to 부정사의 용법에 대해서 명사처럼 쓰였는지 어떤 시처럼 쓰였는지 아니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지금은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명사처럼 쓰인 거다 나는 그에게 선물 사드리는 것을 원한다 명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 to 부정사에 됐습니까? 자, 힘은 누구 대신 왔어요? 샘 대신 왔나요? 아니면 줄리 대신 왔나요? 뭐 대신 왔나요? My father 대신 왔죠. 아, I want to buy my father a present. Julie's father 대신 왔죠. Julie's father. So, Julie needs the money back. What should I do? 자, what should I do? 무슨 뜻이다? 해석은 뭐다? What should I do의 해석은 뭐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what should I do는 상대방에게 뭘 요청할 때 쓴다?
충고를 원할 때 쓴단 말이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는 어쩜 좋겠어요? 라고 상대방에게 뭔가 어드바이스, 팁을 달라고 하는 거죠. 해석은 뭐지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지만 절대로 못 쓰면 안 된다. 파울을 써서는 절대로 안 된다 했습니다. 자, 이거는 왜 선생님이 자꾸 강조해 설명하냐?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I have no money to buy the book. How should I do? You should save up your money. 완전 어색한 거고. I have no money to buy the book. 난그책살 돈이 없어. How should I do? 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된다? What should I do? 난그책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A가 얘기했어. You should save up your money. How should I do? 가 아니고 뭐다? What should I do? 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하지만 무엇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라는 what을 써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해 설명합니다. 상대방에게 충고를 원하는 표현, What should I do? 그러니까 또는 뭐 Can you help me? 이런 것도 있겠죠. 어머니 줄리 얘기했습니다. 아까 얘랑 얘를 보고 Dear Advice Auntie와 너머니 줄리를 보고 글의 종류가 Letter라는 사실. 그 다음에 Sam sounds like a terrible friend. 오케이. 그래서 Sam sounds like a terrible friend. 뜻은 Sam은 형편없는 친구인 듯 들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sound like 뒤에 명사 온다는 거. 어떤 것 같이 들린다도 어떤 것 같이 들린다니까 여기에 꼭 like를 써야 된다. 그렇습니다. 좋게 들린다. That sounds good. 그때는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죠. 하지만 여기에는 형용사가 아니고 명사처럼 어떤 것처럼이죠. 것처럼, friend처럼, terrible friend처럼. 전치사 like를 써야 된다는 거.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사해보기 힘든 건 이제 제가 설명할 법. Like의 두 가지 뜻. 첫 번째, 뭐 하다? 좋아하다. 두 번째, 지금 쓰인 뭐뭐처럼. 그러면 좋아하다의 반대말은 싫어하다죠. 그렇죠? 싫어하다는 영어로 hate도 있지만 뭐도 있다? dislike도 싫어하다죠. dislike도 싫어하다. 그니까 그다음 뭐뭐처럼의 반대말은 뭐뭐와 달리죠. 뭐뭐와 달리는 뭡니까? unlike죠. 선생님 지금 방금 뭐 설명했어요? like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각각의 뜻의 반대말의 형태가 dislike와 unlike로 다르다라는 거. like 좋아하다, dislike 싫어하다, like 뭐뭐처럼, unlike 뭐뭐와는 달리. 여기에 like는 dislike의 반대말이 아니고 뭐의 반대말이다? unlike의 반대말이다. 뭐뭐와 뭐뭐처럼 like 뭐뭐와는 달리 unlike. 자, 그 다음에 keep asking. 자, keep walking 뭐해서 keep walking? walk. keep walking. 그렇죠. 계속 뭐뭐 하다죠. 계속 걷다죠. 그래서 keep doing 하면 계속 뭐뭐 하다. keep eating 계속 먹다. 그다음 질문. 이 walking은 걷는 중이냐, 걷는 것이야? 걷는 중인 keep 하다야, 걷는 것을 keep 하다야? 걷는 것을 keep 하다죠. 그래서 얘를 보고 현재 분사라 한다, 동명사라 한다. 동명사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뭐뭐 하는 중인 계속하다가 아니고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그렇습니까? keep의 목적으로 써왔다 이겁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을 계속하다. 그러니까 이 asking은 현재 분사다, 동명사다, 동명사다. 질문하는 것을 계속하세요. Keep asking Sam about the money. Don't be rude or mean. 자, mean의 다양한 의미 물어봤죠? 오케이. mean의 첫 번째 뜻, 제일 먼저 배운 뜻은 뭐예요? 의미하다. 그렇죠. 여기서의 뜻은 뭐예요? 무례한, 버릇없는, 비열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Don't be rude or mean. mean의 뜻은 여기서는 비열한, 버릇없는, 무례한.
습담 이런 뜻도 있습니다. mean temperature, mean temperature. temperature가 뭐죠? temperature? 온도죠? mean temperature. 평균 기온. mean, 뭐? 평균, 평균적인, 중간의. 있습니다. mean의 다양한 의미 살펴봤습니다. 여기서는 버릇이 없는. 다음, let him know, let him know, let him know. 해석해 오라고 한 것 같은데요. let him know, 뭐 뜻입니까? 그렇죠. 그에게 알려주세요. let him know, 그에게 알려줘라. 그럼, let me know는 뭐야? let me know. 나한테 알려달란 말이죠. 그렇죠? 내가 알도록 내버려주세요. let me know, let him know. 그가 알도록 내버려주세요. 그럼, let me introduce myself. 내가 뭐 하도록 내버려주세요? introduce myself 하도록 내버려주세요. 제 자신을 소개하도록 해주십시오. 이 뜻이죠. 됐습니까? 이게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let 누구누구 동사원형. 누가 뭐뭐 하도록 하다. 됐습니까? 그가 알도록 해라. let him know. 그 다음에 give him a week to pay. give him a week to pay. pay. 지불하던데 to pay 됐어. 그럼 to pay만 들고 오면 뜻이 네 가지죠. 지불하는 거, 지불하기 위하여, 지불하기 위한, 지불해서. 그래서 네 가지 중에 뭐예요? 뭐라고? 또. 네 가지 중에 뭐냐고. 사 가지 중에 뭐냐고. 조사해왔어? 예습해왔어? 오케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한이다. 뭐뭐 하기 위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to 부정사에 끊어있게 하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Give him a week to pay. 그에게 일주일을 줘라. week은 week인데 뭐 하기 위한? pay 하기 위한. 그래서 얘를 보고 뭐처럼 쓰인 to 부정사라 그러냐? 이번에는 뭐처럼 쓰였다?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형용사 적용법이랍니다. to 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의 특징은 앞에 명사가 옵니다. 명사. 명사가 오고 그럼 것이 온단 말이죠. 것. week. 주죠. 주. 한 주죠. 한 주. 한주는 한주인데 어떤 한주? 페이할 한주. 갚을 한주죠. 갚을 한주. 많이 쓰이는 표현은 이런 표현이죠. It's time to have dinner. 시간이 됐단 얘기죠.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저녁 먹을 시간. 이런 걸 보고 무슨 적용법이라고 한다? 형용사적 용법의 투부정사,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페이할 week. 어떤 week? 페이할 week. 자, 그러니까 얘하고 비교 학습이죠. 비교 학습. 얘도 투 뒤에 동사 원형 왔고, 얘도 투 뒤에 동사 원형 왔는데, 얘는 뭐처럼 쓰였다? I want it. 난 그걸 원해. What do you want? 얘는 뭐로 쓰였다? week를 꾸며주는 거다. 됐습니까? 공부할 한 주도 아니고 놀 한 주도 아니고 뭐 할 어떤 한 주? 갚을 한 주. 페이할 한 주. 뭐 할 타임? to have dinner 할 타임. 어떤 시가 뒤로 가서 앞으로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한다. if it doesn't pay. 자, 여기 여러분들한테 ask A for B를 조사하려 했습니다. ask A for B. ask A for B가 뭔 뜻인가요? 그렇죠. A에게 B를 요구하다죠. A에게 B를 요구하다. A에게 B를 요청하다. 그러니까 A에게 B를 내놔 라고 얘기하다. Ask him for interest. 다음 interest가 뜻이 많죠. 순서대로 배우는 순서대로 보통 일반적으로 배운 순서대로 제일 먼저 뭐하다? 관심을 갖게 하다죠. 관심을 갖게 하다. 저 관심 갖게 하다 뭐 더 뮤 이렇게 쓰이겠죠. 더 뮤직 인터러스트 이렇게 쓰이겠죠. 이 뜻으로 누가 뭐 한다. 음악이 관심을 갖게 한다. 누구를? 나를. 그럼
이거는 같은 뜻이 이거랑 같죠? 나는 뭐 한다, 뭐를 가지게 된다, 관심을 가지게 된다, 뭐뭐에 관심 갖다가 뭐였더라? Be interested in이니까 I am interesting이야, interested야. Interested in the music. 다 같은 뜻이요. 이거 interest의 몇 번째 녀석? 뭐 바뀐 무슨 시? 입장 바뀐 어떤 시? 얘가 관심을 갖게 하다니까 얘는 관심을 가지게 되어진 당한이죠, 당한. 그러면 the music is interesting 하고 같죠? The music is interesting. ing형. ing형은 뭐뭐를 어떤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이었죠. interesting.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interested ed형은 뭐뭐를 가지게 된이죠.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된. 어쨌든 전부 다 interesting이던 interest 뭐야? 인터러스팅이든 인터러스티드든 전부 다 인터러스트가 관심을 가지게 한다의 3단 변신인 인터러스트, 인터러스티드, 인터러스티드 세 번째 녀석 입장 바뀐 어떤 시. 그다음에 얘는 뭐 현재 분사 관심을 갖게 하다 관심을 가지게 하고 있는 동명사 말고 현재 분사로서 어떤 감정을 가지게 만드는 뭐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무슨 뜻이 있던가요? 명사로서 또 관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쓰인 뜻 뭐? 그렇죠. 이자란 뜻도 있죠. 그래서 asking for interest. 그에게 interest를 요청해라. interest 내놔. 세상에 공짜는 없던가 친구야. 숙제 보내세요. 이거 숙제 좀. 이거 숙제 줬잖아. 숙제 줬잖아. 그쵸. It's my father's birthday. 그것은 나의 아버지의 생일이 아니고요. 바로 뜯어 먹는 게 아니라 나의 본인이다. I want to buy. 나는 사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이거 buy A, B. A에게 B를 사준다. buy B. B를 사준다. for A. A를 위해서. presents. I need money. 난그 돈을 돌려받을 백의 느낌을 넣으면 난그 돈을 돌려받을 필요가 있다. 어때요? 좋지? 그다음에 What should I do?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보고 있어. 지금은 뭐 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우스가 아닌가? 사운드 라인. 어떤 것 같이 들리다. 이런 거 쓰기. 새로운 공부가 아니야. 어떤 시야? 그런 건 그 다음에 TERR로 시작하는 똑같은 거 terrific 아니면 great 멋진 끝내는 이죠 keep doing 너무 하다 doing 하는 것을 하다 그래서 거기 keep 뒤에 doing은 동명사라는 거 하는 것을 배우다 이거 왜 하다냐 그리고 왜 하냐 선생님이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무례하다나 무례한이나 뭐 그런 차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나 그렇게 절대 안 가르쳤어.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형용사를 쓰는 방법과 동사를 쓰는 방법은 영어에서 너무 다르죠. 그렇죠? 맞습니까?
Does it traffic이야? Is it traffic이야? Does it traffic이야? Is it traffic이야? Traffic, 끝내주는 일은 어떤 시냐? 그러면 does it traffic이야? Is it traffic이야? Is it traffic이야? 어떤 시니까? 마찬가지, do you, 뭐야, does he rude야? Is he rude야? Is he rude야? 어떤 시? 됐습니다. 마찬가지, what, are you mean? Are you mean? 한번 어떻게, are you mean? Are you mean? 너 버릇 없냐죠? Do you mean? 너뭔 소리 하냐 이 말이지. Do you mean은 mean을 동사로 썼잖아. Are you mean은 mean을 형용사로 썼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미를 쓸때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세뇌시켰어. 나는 내 나름대로. 알겠습니까? 어떤 시는 답을 쓸때 어떤 시는 어떤 시답게 하나 시는 하나 시답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let A do 하면 A가 뭐뭐 하도록 내버려둔다. Let him know 그가 알도록 하다. Serious 어떤 심각한 이 심각한 아니고요. Serious. 그다음에 pay. A week to pay 어떤 a week pay 할 어제 오늘 갚을 투부정사의 형용사 형태에서 뒤에서 앞으로 붙는 값을 환불, 지불할 환불, 돈을 낼 환불. Ask A for B. A에게 B를 요구하다. A한테 B 내놓으라고 얘기한다. Interest 이자. 그러니까 책에 나오는 걸로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방해하는 인터럽트. 네, 잘, 여러분 계세요? 잘 들어가세요. 요즘도 저런 거 시키는 선생님 있어? 아, 참, 너 손목이 약하지? 손목이 약하지? 오케이. 자,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ear Advice Anti. 보통 이제 이 Advice Anti는 뭐, 그냥 실제로 자기의 엔티가 아닌데도 쓰는 겁니다. 뭐 친애하는 충고해주는 아주머니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언제 last month에 내가 뭐 했냐면 I가 rent 했습니다. I lent what? $10 to whom? To my friend Sam. 그래서 여기에 아이의 이름이 나오죠. 아이의 이름은 뭐예요? 아이의 이름은 Julie죠. 그래서 지난주에 빌려줬죠. 지난달에 빌려줬죠. 지난달에 나는 얼마나 빌려줬어요? 10달러 빌려줬죠. 누구한테 빌려줬어요? 친구 쌤한테 10달러를 빌려줬습니다. 뭐이 대답 듣고 싶다. How many dollars did you lend to your friend Sam last month? 라고 물으면 되겠죠. 그쵸? 뭐라고요? How many dollars did you lend to your friend Sam last month? 지난달에 쌤한테 얼마 빌려줬어? $10. 10만 원좀 넘게 빌려줬죠. 그래서 Sam told me, Sam이 빌려가면서 나한테 말하기를 he would pay me back. 그가 뭐할 거라고? 그렇죠. pay back 할 거라고. 갚을 거라고. 언제? the next day. 다음 날. 그렇죠? 얘가 직접 한 말로 할게요. Sam이 직접 한 말로 바꾸면 일단 상태 보고 내가 뭐 할게? I will pay you back.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내가 내일 갚을게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I will pay you back tomorrow. 내일 갚아줄게. 자, tomorrow 내일이 뭐로 바뀌었어? The next day 다음 날로 바뀌었죠. 이렇게. But he didn't pay me back the money. 됐습니다. 안 갚았습니다. 됐습니다. In fact, 사실은 I've asked. 자, 여기에 대한 설명 이제 할게요. 자, 얘가 여러분들 이제 다시 시험 치기 시작하는 게 언제죠?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수행평가 있지만 수학평가 말고 중간기 말고서 치는 게 2학년 때죠? 그렇죠. 자, 2학년 올라가자마자 나오게 될 건데 얘를 아니면 2학기 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참. 얘를 보고 일단 명칭부터 가르쳐주면 밑에도 나와 있지만 뭐라고 하냐면 현재 완료 시제래요. 현재 완료 시제. 자, 이 이름은 뭐 물론 자꾸 듣다 보면 자동으로 알 건데요. 자, 뭐라고 하냐? have 플러스 동사의 몇 번째여서 세 번째 형태 형성이고 have나 has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앞에 3인칭 단수면 has고요. have나 has 플러스 동사의 세 번째 연속으로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한다. 첫 번째 설명. 자, 이건 뭐냐?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뭐뭐 했다. 라는 얘기를 할때 씁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앞으로 시제를 설명하면서 이 화살표를 많이 그릴 건데요. 이거는 시간의 화살표라고 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하는 겁니다. have 플러스 pp에 오면 뭐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뭐뭐 했다 이런 얘기하거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 해본 경험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방금 전에 뭐 했다라고 얘기하는지 아니면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현재 어떤 상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자, 그래서 뭐 그런 얘기인데요. 제일 중요한 얘기는 우리말에는 없다. 그렇습니까? 우리말에는 이 시제가 없습니다. 우리말에는 없어요. 이 표현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뭐뭐 했다. 뭐, I've asked.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쌤한테 물어봤단 말이죠. have plus pp 했으니까. 뭐에 대해서 물어봤냐면, about the money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매일매일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네요. Since then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아, 뭐,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물어봤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When이 아닙니다, 절대로. 언제가 아니고 얼마나 오랫동안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자, 이 since then이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How long have you asked him? 이래도. 얼마나 오랫동안 너는 물어봤니? How long? Have you asked him about the money every day? 아, 매일매일 얼마나 오랫동안 물어봤어? How long have you asked? Have가 앞으로 나갑니다. Have가. Have plus pp가 뭘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have가 마치 조동사처럼 행동합니다. 앞으로 나갑니다. 물어볼 때. I've asked him about the money every day since then.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 동안? 그때부터 지금. 얼마 동안?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한달 동안이죠. 약한달 동안 매일매일 돈에 대해서 물어봤어. He just left and walks away. 무슨 시제예요? 현재 시제죠. 그냥, 그는 현재 웃으며 그냥 뭐 해버린다? 멀리 걸어가 버린단 말이죠. 무시한단 말이죠. 무시하다. 영어로 뭐예요? 무시하다. He ignores me 말고 he ignores me 뭐 ignore 동사하고 he 만났으니까 he just ignores me 말고 he just ignores me ignore 동사로서 하다로서 무시하다 he just ignores me he just left and walks away 그러니까 이 쌤의 행동을 보고 나의 기분 어떻겠어? excited 나겠죠 신나겠죠 그쵸? 짜증 나겠죠 그쵸? angry 하겠죠. He just left and walks away. 그쵸.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매일매일 매번 매번 수업이 있을 때마다 숙제를 해왔는지 계속 물어봤죠. 그에게. 근데 그때 이후로 그냥 숙제를 안 해오고 계속 뭐해요? He just doesn't answer. 대답 안 하죠. 그쵸. 그쵸?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숙제 해왔는지 물어봤더니 숙제를 안 해왔어요. 그쵸? 그러니까 선생님을 뭐 하는 거예요? ignore,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언제 하고 가라 그러죠? 숙제를? 어? 김희강 씨, 내가 언제 숙제하고 가라 그럽니까? 응? 수업 마치고 하고 가야 돼. 수업 마치고 하고 가라고, 숙제를. 어? 지금 숙제 어떻게 하지 몰라서 못하는 거냐, 그치? 그러니까 남아서 숙제하면서 숙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숙제를 해. 알았지? 뭐할말 있나요? 응? 뭐 숙제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 응?
He just laughs and walks away. 그냥 웃으면서 멀리 가버린다. It's my father. It's 아까 설명했습니다. 아무튼 없니? 우리 아버지 생신이에요. 언제? Next week.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에. 자, 사실 다음 주에 아버지 생신이니까 여기 뭔가 좀 해야 될것 같기도 한데. 여기다가 위를 넣어야 될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다. It is가 아니고 뭐. It will be 없겠죠. It will be my father's birthday next week, 그죠? 다음 주 얘기하자. 다음 주에 있을 일 얘기하자. 그러니까 무슨 시제? 미래 시제. 근데 이와 같이 딱 고정되어 있는 어떤 시간표상에 있는 미래는 현재 시제로 미래 시제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It is my father's birthday next week 해도 맞고, It will be my father's birthday next week 해도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정해져 있는 시간표상에서 있는 일어날 미래의 일은 현재 시제로 미래 시제를 대신할 수 있다. It will be my father's birthday next week 되고, It is my father's birthday next week 된다. I want, 줄리가 원하는 거죠. 줄리는 원탄다. To buy Julie's father a present. 아까 뭐 여러분들 숙제 준 거에 by a b 조사해보라 했죠. 지금 by a b의 구조고 by a b의 구조는 a에게 b를 사주다. 난 그에게 선물 사드리고 싶어요. 사드리는 것을 원해요.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니? To buy him a present? 하? 뭐 명사처럼 사용했다. So I need the money back. 나는 need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need야. 꼭 해야 되는 게 need야. 그렇죠. 꼭 해야 되는 거죠. 나는 그 돈을 back의 뜻은 되돌려 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 돈을 꼭 되돌려 받아야만 합니다. 자, so에 대한 얘기하면 so 앞에 뭐가 있고 원인이 있고 so 뒤에 뭐가 온다? 결과가 온다 했죠. 그래서 내가 아빠에게 선물 사드리고 싶은 게 원인이 되어서 그래서 나는 결과적으로 돈을 꼭뭐 해야만 한다? 받아야만 한다. 자, 이 문장을 because를 써서 똑같은 뜻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었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I want to buy him a present so I need the money back. 지금 so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한 문장 만들어놨죠. 두 문장을. because를 쓰면 어떻게 된다 그랬더라? 그쵸? because I want to buy him a present I need the money back 할수 있다 그랬죠. 절대로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because I want to buy him a present so I need the money back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 because를 쓰든 so를 쓰든 한 번만 써라. 됐습니까? 자, 얘랑 붙일 거야. 본드는 접착제는 몇 군데 발라야 돼? 두 개를 붙이려면 접착제는 몇 군데 발라야 돼? 한 군데만 발라야죠. 두 문장을 합치는데 접속사는 몇번 쓴다? 한번 쓴다. 여기다 because 쓰고 여기다 so 쓰고 그러면 틀린 문장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다 because 있고 여기 so 있으면 해석이 되게 잘 된다 그랬어. 내가 그에게 선물 사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돈을 되돌려 받아야 돼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어. 둘중 하나 한 번만 쓰고 쓰는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 So 뒤에 결과, because 뒤에 원인. I want to buy him a present 하기 때문에 so 그래서 I need the money back 돈을 꼭 되돌려 받아야만 해요. Need는 꼭 필요한 걸 얘기할 때 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What should I do?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케이, 거기에 대한 Dear Julie, 티네아는 Normally Julie에게 돈은 Julie에게 Sam sounds like a terrible friend. Sam은 형편없는 친구인데 들리는구나. 명령문이네요. Keep asking Sam about the money. 계속 물어봐라 이 말이죠. Keep asking 하는 것을 계속해라. Keep going 계속 가라. 가는 것을 계속해. Keep asking 계속 물어라. Sam about the money 돈에 대해서 계속 요청해라 물어봐라. 야돈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언제 갚을 거야? 물어보라 말고. 그래서 지금 되게 기분 좋겠죠. 자 그렇게 하되 Don't be rude or mean 뭐 하진 마라. 주의사항이죠. 계속 물어보는데 태도는 어떻게 해라? Don't be rude or mean 버릇없거나 또는 무례하게 하지 마. 야 새끼야 돈 언제 갚을 거야? 이러지 말란 말이죠.
있잖아, 쌤. 내가 그때 너참 좋은 티도 할때 돌려줬잖아. 자, 그 말은, 이 말은, 자, 얘 반대말을 익히는 게 좋겠죠. 그쵸? 공손한, polite. 공손하게, politely. 그러면, 그에게 공손하게 물어봐라. 라는 표현하고 같죠. Don't be rude or mean은 뭐하고 똑같다? 그에게 물어봐라. Ask him. 어떻게? Politely. 하고 같은 뜻이죠. Ask him politely. 공손하게 물어보렴. Don't be rude or mean. 무례하거나 또는 버릇없이 굴지 말고, ask him politely. 공손하게 물어봐라. 어찌 물어봐라? politely 하게 물어봐라. 오케이. rude나 mean은 형용사니까, rude나 mean의 반대말은 뭐? polite겠죠. polite. 공손한 polite. 무례한 rude or mean. Ask him politely, 공손하게 물어봐라. Don't be rude or mean. But, 자, 공손하게 물어보되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버릇없이 굴진 않대. But let him know you're serious. 그에게 알려줘라. You're serious. 네가 어떻다는 사실을? 심각하다는 사실을.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 you, know하고 you 사이에 생략된 말이 또 보이죠. Let him know. 그에게 알려줘라. You are serious 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생겼다? That. 자, 우리끼리 말은 이 대신 뭐한 대시다? 겁 만드는 대시다. 조건은 완벽한 문장을, 그, 너는 심각하다. 완벽한 문장을 다짜 떼버리고 겁 만드는 겁니다. 사실 겁 만드는 건 많아요. 달리다, run. 달리는 것. To run, running. 걔들은 to 부정사 또는 동명사라고 하죠. 근데 누가 뭐뭐 한다를 겁 만드는 건 to도 아니고, ing도 아니고, 대신 that you are serious라는 건, let him know. 그 얘기 알려주렴. That you are serious. That you are serious 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렴. Give Sam, him은 Sam 대신 왔죠. Give Sam a week. Give AB의 구조죠. Give AB. A에게 B를 줘라 이 말이죠. Give him a week. 일주일 줘라. Week는 week인데 뭐할 week? To pay. 갚을 한 주를 줘라. 어떤 한 주? To pay 할 a week. A week to pay. 됐습니다. 자, 매우 중요합니다. 중2부터 중3 때까지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게 to 부정사가 무슨 용법인지 구분하라는 거 맨날 물어봐요. 짜증나게 많이 물어봐요. 왜 그렇게 많이 물어볼까?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어떤 week? pay 할 week. 좋습니다. 뭐 하는 것? 사는 것. 좋습니다. If Sam doesn't pay, Sam이 만약, 저, 만약이 이거, 만약 뭐뭐 한다면이죠. 만약 그가 pay 하지 않는다면, 갚지 않는다면, pay 뒤에 얼마나 뭐 payback이겠죠. payback 하지 않는다면, ask him for interest. 뭐 해라? 이자를 요청해라. 됐습니까? 나도 너한테 이자를 좀 요청해야 되겠다. 그쵸? 뭐 이자는 어떤 형태로 가능할까? Advice ante. 충고해줘라 ante. 됐습니까? 그래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Dear Advice ante에게 언제? Last month에 내가 뭐 했어? I lent it 좀. 그쵸? How many dollars? $10. 누구한테? To my friend Sam. 그쵸? 그 당시에 그가 말하기를 he told me that he paid me back the next week. 다음 날 갚을 수 있어. But he didn't pay me back. 안 갚았어. 그쵸? In fact, 그럼 나는 손 놓고 있었냐 이 말이죠. 나손 놓고 있었던 아니다. 그래서 나 아무 조치를 안 취했습니까? 아니죠. 그쵸? In fact, I have asked. 난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기까지 보면 딱,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물어보았답니다, 이거. 해 플러스 중요해요, 무지하게. 그리고, 선생님이 나중에 현재 완료시제 문법 설명할 건데요. 좀 어렵습니다, 미리 얘기하자면. 어렵지만, 선생님 설명 잘 들으면, 여러분들 학교에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중2도 그렇고, 중3도 그렇고, 현재 완료 파트에서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잘 따라오세요.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그래서 나는 그에게 너희에 대해서 매일매일 since then 이거 when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 바로 얼마 동안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아까 그림으로 선생님이 설명했죠. 시간에 어떤 표현이다?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라 했습니다.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 여기 있는 점 I have asked him since then 됐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근데 그의 태도는 어때? attitude는 어때? attitude 매우 rude하죠. 그렇죠? 쌤은 rude해. We just laugh. 하하하 그동안 그래서 아 숙제예요. 아이 뭐 그런 것도 물어보세요. 다 보냈네. 숙제 안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안 해. 다음 It's my father's day. Father's birthday next week. 자 줄리에게 뭔 일이 생기죠. 그렇죠? 다음 주에 아버지 생겼습니다. I want to buy him a present. 선물 사주고 싶은 게 원이 되는 so 결과적으로 I need the money back. 갖다 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울까요? 그냥 어떻게 하고 때릴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충고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네 잘못이다 아니다? 줄리 잘못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렇죠. 지금 뭐 해주고 있습니까? 이 어드바이스 엔티가 줄리한테 뭐 해주고 있어요? 동감해. 그렇죠? 같이 뭐 하고 있는 느낌이야? 로크하고 있는 느낌이야? 아우 정편없는 자식이네. 다른 프렌드. 그렇죠? 뭐 때문에 테러블 한다면 어떤 태도 때문에 테러블이라는 얘기를 쓸까 몰라. 첫 번째 he told me that he would pay me back the next day 라고 promise 했죠. 내일 바꿀 때 라고 얘기했는데 바꿔서 안 바꿨어. 안 바꿨죠? 그쵸? 그 다음에 내가 뭐 했을 때 I've asked him about the money every day since then 했는데 거기에 대한 태도가 없어요. He just left and walks away.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마땅하다? 테러블의 단어가 마땅하다. 동감해도 심퍼시 얘기를 심퍼사이드 동감해도 그런 다음에 이제 충고, 이제 공부는 충고 나옵니다. 첫 번째 충고 첫 번째 뭐예요? Keep asking Sam about the money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어 돈 어떻게 됐어? 돈 어떻게 됐어? 물어봐 But don't be rude on me 하지만 태도는 내 새끼야 돈 어떻게 했어? 내가 이씨 그러지 말고 자, 네가 필요하게 돈을 넣는데 어떻게 되었니? 라고 ask him politely 공공하게 물어보란 말이야 But let him know 하지만 아이디어는 줘야 돼 그쵸? 네가 어떻다는 거야? Serious 심각해 뭐 때문에 심각하죠? 왜 진지 충분해? 왜 진지하게 돈을 넣는 거야? Because it's Julie's father's birthday next week and Julie wants to buy him a present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못 사드리겠죠. 그래서 give him a week to pay. Pay her week 누가 중요한 거 했습니다. 하고 위에 어떤 want to buy 하고 to 동사 용법. I want to buy 선물 사는 것을 원해. 어떤 week pay her week. If he doesn't pay, ask him interest. Interest를 뭐. 이게 사실 좀 어려운 나 단어이기도 해요. 중이라는 게 나오는 게 이자라는 뜻입니다. 자. 자 그래서 문법 자 문에서 뭐 무슨 하면 현재 완료는 형태가 have 플러스 비트인데 뭐 계속이 돼 과거에 시작된 문장이나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사용되면 지금까지 넘어오고 있다 그래서 I have asked 의 뜻이면 I have asked 의 뜻이 라는 과거 지금까지 계속 물어봤다 그러니까 주로 for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또 어려운 뭐 이상한 수학 공식처럼 뭐 더하기 표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for ten for a month가 뭐 for a month 뜻이고 for a month for a month 한 달 동안이었죠 그래서 for three days 기억나죠 for three days가 뭐냐 3일 동안이었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얼마나 오랫동안이죠 그렇죠 얼마나 오랫동안 뭐뭐 했다야 얼마나 오랫동안 뭐뭐를 해왔다야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보면 뭐냐? 계속적 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이라는 과거론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인다 뭐 since then이었죠 본문에 since then, since yesterday since yesterday가 뭐였더라? 어제부터 지금까지 어제 이후 그럼 어제부터 지금까지 since then 뭐였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때 이후 그러니까 How long에 대한 얼마나 오랫동안 오케이 그래서 뭐 한글 먼저 볼게요 제이슨은 3년 동안 이 도시에 살고 있대요 누구는 제이슨은 How long Where 한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이슨이 이 도시에 이사 온 건, 자, 이 현재 완료란 시제는 중요하고 정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문장 안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냐? 첫 번째 정보, 제이슨이 이 도시에 이사 온건 언제다? 3년 전이다. 그쵸? 그 다음에 3년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어디에 살고 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 현재 완료 시제는 뭐와 뭐를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다? 지금까지 얘기했잖아. 뭐와 뭐를 한꺼번에 얘기할 수 있다. 현재 완료 시제는 한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언제 일과 언제 일을 한꺼번에 얘기할 수 있다? 과거의 일과 현재의 상태까지 한꺼번에 얘기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우리말엔 없습니다. 그래서 제이슨은 3년 동안 이 도시에 살고 있다. 그럼 제이슨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았다 하면 되겠죠? 그렇죠? 제이슨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Jason has lived. 어디에? In this town. 그 다음에 얼마 동안? For 3 years.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아까 충분히 힌트 줬죠? 그렇죠? For 3 year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보면 되겠다? How long had Jason lived in this town? 되겠죠? 그렇습니까? Jason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니? How long had Jason lived in this town for 3 years? 3년 동안. 그다음 얘는 뭐? 나는 월요일부터 바빴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누구는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월요일 여기서는 안써 있지만 여기에 딱써 있는 I have been busy라고 써 있는 걸딱 보자마자 아, 이 사람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busy했다는 얘기를 한꺼번에 얘기하는구나 이 말입니다. I have been busy. 지금 바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쭉 바빴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쭉. 그러니까 우리말에 야, 너 요즘 바쁘냐? 이러면 요즘 바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쭉 바빴다는 뜻이에요. 나 바빠, 나 바빠 이렇게 하면 언제 바쁘다는 얘기밖에 안 돼. 지금 바쁘다고. 나 바빴어. 넌 언제 바쁘다밖에 안 돼. 과거에 바쁘다밖에 안 되죠. 근데 영어에 I have been busy 하는 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얘기한다. 과거도 바빴고 쭉 바빴고 지금도 바쁘다를 한꺼번에 얘기한다는 한 문장.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말에는 없어요. 현재 완료 시제가. 그래서 이거를 뭐 1대1로 이렇게 맞춰 뭐 우리말로 이거니까 영어는 이거야 이런 식으로 이때 현재 완료 시제를 공부할 때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 우리말에 없는 걸 배운다고 생각하고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 외에도 뭐 경험적인 것도 있고 뭐 결과적인 것도 있고 뭐 그래요. 이건 뭐 그때 가서 자세하게 설명할 거고요. 일단 형태를 봤습니다. I have been busy. 야, been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been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성빈이 말고 been이 있어야 되는 이유 busy가 뭐기 때문에 형용사이기 때문에 얘를 일단 뭐 만들어야 됩니까? be busy라는 동사로 바꾼 다음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be 동사의 과거형은 뭐랑 뭐가 있고 was와 were가 있고 pp형이 뭐였습니까? been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have 플러스 pp가 완성되는 거죠. I have been busy. I have busy 이러면 안 돼요. I have been busy. 얘 없으면 안 돼. 지각하다가 뭐였어요? 지각하다가 be late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be를 been으로 바꿔서 I have been busy. 그다음에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since Monday. 얘도 마찬가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long have you been busy 하는 거야. How long have you been busy? 너 얼마 동안 바빴니? How long have you been busy? 그러니까 현재 완료 시제를 왜 어렵다고 얘기하느냐? 그걸 간단하게 하나만 딱 보여주면요. 예. 일단 잘라보면 뭐 이런 문장이네요. 그쵸? I have known her 10 years ago. 내가 그녀를 알고 지낸단 말이죠. 그쵸? 10년 전에. 맞아. 맞아, 10년 전. 그쵸? 이 문장은 맞을 수가 없죠. 그쵸? 자, 여기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안다고 얘기하고 있어? 과거부터 지금까지 알고 있다 그러잖아. 그쵸? 근데 여기 뭐라고 그러고 있어, 갑자기? 10 years ago가 뭔 뜻이야? 10년 전에죠. 그쵸? 10년 전에라는 말을 이 시간의 화살표에 그리면, 10년 전에라는 것은 그러니까 시간의 화살표에다 그리면, 쿡이야, 덩어리야. 10년 전에는 쿡이야, 덩어리야. 10년 전에!
쿡이야, 덩어리야. 이거 쿡이죠, 쿡. 10년 전에 라는 말은 쿡 찍고 치웠잖아. 야, 무슨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자, 이 지금 여기에 현재 완료 시제 썼던 거하고 이 말이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하고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얘를 어떻게 고쳐야 된다? 이렇게 고쳐줘야 돼요. 자, 이건 10년 전이고, 10 years ago 10년 전이고, for 10 years는 뭔 뜻이야? 10년 동안이죠. 10년 동안은 덩어리야, 쿡이야. 덩어리죠.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써놓고 맞냐 틀리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나오죠. I have met her yesterday. 내가 뭐 했대요? 만났대죠. 그녀를. 언제? 어제. 그쵸? 또 틀렸죠. 자, 얘는 어떤 느낌이야? 얘는 어떤 느낌이야? 시간의 뭐적 표현?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고, yesterday는 무슨 표현이야? 덩어리야, 쿡이야? 그쵸? 얘는 무슨,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yesterday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10 years ago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언제? 10년 전에. 언제? 어제. 됐습니까? 자, yesterday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겠다? since yesterday.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쭉 만나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뭐 자세하게 할 건데요. 지금 그냥 맛만 봤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좀 이따 조금 어려운 걸 배울 거래. 됐습니까? 보통 이제 학원 선생님들은 그냥 뭐를 아는, 학원 선생님들이 보통 잘 아는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책에 써있는 설명은 잘 읽어주고 잘 설명하는데 뭐를 아는 게 내가 봤을 때쭉 관찰하니까 한국어 학생들이 왜 문법을 어렵고 잘 이해를 못하냐면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은 별로 얘기를 안 해서 그냥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문법을 가르쳐줄 때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만 얘기해주고 뭐가 다른지를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모국어가 뭐기 때문에 모국어가 한국어지 영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영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어를 쓰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 절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에 센시티브하지 않냐, 뭐에 민감하지 않냐, 수에 민감하지도 않고 시제에 민감하지도 않아. 자, 영어는 수랑 시제라는 걸 무지하게 민감하고 지금 여기에 배우고 있는 이런 이상한 우리가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해하지, 아니, 절대로까지는 아니고 좀 이해하기, 영어를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이해하기 전까지는 이해하기 힘든 현재 완료라는 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중에 본격적으로 그래머 타파 수업할 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줄리 이제 문제 풀어왔죠. 당연히 풀어야 되니까. 줄리의 고민과 일치하도록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본문에 찾아서라. 자, 일단, Sam이 does not 뒤에, 여기에 무슨 시자리입니까? 당연히 동사자리밖에 더 됩니까? 동사죠. 뭔가를 안 했습니다. 누구한테? 나에게. 무엇을? 10달러를. 그렇죠? 그러니까, Sam이 나한테 10달러 안한건 10달러를 뭘안 했어요? 갚지 않았죠. 그렇죠? 그렇죠. 갚다. 되갚다가 뭐예요? does not pay me $10 back이죠. 그렇죠? Pay back, 뭐 하다? 대답다. Not pay me back. Pay me $10 back. 안 물었다. 선생님, 개떡같이 써서 여러분 잘 알죠? BACK. 자, 그래서 다음 조언을 들은 줄리가 취할 행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돈 갚을 얘기를 계속 합니까? 그렇죠. 어디에 나옵니까? 이걸 어느 부분 보고 우리가 할수 있어요? Keep asking him about the money.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요런 거 써있잖아요, 그쵸? 요런 거. 이거 어느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했는지 물어보는 거야? Keep asking을 정확하게 해석했는지 물어보는 건데 Keep asking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냥 무례하게 굴더라도 돈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죠, 얘는. 그쵸?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길래 이게 아닙니까? Don't be rude or mean. 그렇죠? 뭐라고요? Don't be rude or mean. 그렇습니다. But 이러죠. But 그가 알게 하렴. 그가 알게 하렴. Let him know that
serious. 그렇죠. Now that you are serious. 어? 돈을 갚을 시한을 정. 언제까지 갚아라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갚지 않으면 이자를 청구합니까? 예, 네, 맞죠. 어디에 나옵니까? If he doesn't pay, ask him for interest. 뭐라고요? Ask him for interest. Ask him for interest. If he doesn't pay, 그렇죠. If he doesn't pay, 갚지 않는다면 ask him for interest. A에게 B를 요청하나? Ask A for B. 그냥 돈을 받지 않고 절교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2, 3, 5번이에요. 혼란해서 알맞은 말을 들으시오. 이거 왜 안 해온 거야? 집에 가서 이 책을 혹시 전혀 안 꺼내보고 복습을 안 하기 때문 아닌 거 없어? 이거 적당해. 그러니까 책에 이게 계속 가방 안에서 숙성되고 있잖아. 이거 말고 여행을 해야 되는 거. 그것도 있고 다 수업했던 거잖아, 그치? 이게 우리 이강이 이제 초등학생 아니다, 그치? 유치원생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선생님이 다 뭐 자, 이거 오늘 수업했으니까 집에 가세요, 여러분들 복습하셔야죠.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죠? 자, 그다음 계속해서 I have lived in Seoul. 일단 I have lived. 내가 사는 행동을 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살았단 얘기야? 어떻게 살았단 얘기야? 이렇게 살았단 얘기고. 현재 I have lived. 그러니까 I have lived만 들어도 나는 이렇게 살았단 얘기입니다. 시간에 덩어리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쭉 살았단 얘기. 어디에? In Seoul. 그럼 뒤에 와야 되니까 3년이 보이니까 3년 동안 와야 되겠죠. 3년 동안 for 3 years. 아?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쵸? 숫자, 시간, 단위 동안, 3일 동안, for 3 days. 그쵸? 그 다음에, 지난 여름 동안, during last summer. 그쵸? 네가 잠자는 동안, while you sleep. 그 중에 지금, 숫자.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야 되는데, 숫자, 시간, 단위 동안. 그쵸? So, for 3 years. 자, 그럼 since는 여러분도 별로 본 적 없죠. She has been sick. 자, she has been sick. 그녀가 어찌 아팠다? 쭉 아팠단 말이야. 시간의 덩어리적으로 아팠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과거부터 중간에도 쭉 아팠고, 지금 이 순간도 아프다. 이 세 가지 얘기를 한꺼번에 하는 얘기예요. She has been sick. 과거에 아팠는데 쭉 아팠고, 지금도 아파. 이 세 가지 내용이 다 들어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last night 보이죠? Last night은 뭔 뜻이에요? 지난 밤이죠. 그러면 어떤 것 이후로 지금까지죠. 어떤 것 이후로 지금까지는 뭐다? Since last night. Since last night. 여러분들 이렇게 길 가다가 간판 보면은 간판에 뭐 since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본 적 있죠. 그렇죠? 이게 그 가게가 언제부터 언제 이후로 지금까지 1980년 이후로 지금까지 쭉 장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 since는 어떻게 쓴다? since 어떤 것 이후로 지금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지난 밤부터 지금까지는 언제 아팠냐? 얼마 동안 아팠냐? 얼마 동안 아팠냐고. 됐습니까? 어떤 것 이후로 지금까지는 보다 since 어떤 것. 됐습니까? 그 다음에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은 for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이 대답 듣고 싶거나 질문을 똑같습니다.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How long have you lived in Seoul? 마찬가지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How long has she been sick? 그렇죠? 뭐라고요? How long has she been sick? 얼마나 오랫동안 아팠니? Since last night for 3 years.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여기서 지금 7과는 선생님이 지금 7은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들였죠. 왜냐하면 중요한 게 좀 많이 들어있어서.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8번 숙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뜻속이 숙제입니다. 자, 여기 보면 뭐 as 같은 게 있는데요. as는 뜻이 많습니다. 사전 찾아보면 뜻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as, 여기에 as가 있죠. 여기에 as, 여 본문 속에 as가 뭔 뜻인지 그걸 써보란 얘기입니다. 사전 찾고 제일 위에 있는 거 써보란 얘기가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number a, 카테고리 유머, 슈머가 아니고, 그쵸? h 소리가 나는 거 유머. 그다음 제목은 I'm only 8. 나? 볼락이 8살이야. 각자 읽어봅니다. 소리 내어서. 각자. So I answered. 자, 첫 번째 질문. as가 뜻이 많습니다. 자, as가 뜻이 많은데, as가 많은 뜻이 있다는 건 지금 설명드릴게요. 어차피 나중에는 물어볼 거기 때문에. 설명해주고 나서, 이게 몇 번째 설명하는 거다? 이러면서 제가 또 물어봅니다. 첫 번째 뜻, 여기에 써있는, 뭐뭐로서, 뭐뭐처럼. 이걸 보고, manner라 합니다. manner의 as다. 방식, 방법이란 뜻인데요. 뭐뭐로서,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맞는 거고. 뭐뭐로서 뭐뭐처럼의 as가 있다. 두 번째 as는 뭐뭐 할 때, 난 뜻도 된다. 어? 누구하고 뜻이 똑같다? when하고 뜻이 똑같다 이겁니다. 이걸 보고 time의 as라 합니다. time의 as, 시간의 as가 있다. 세 번째 뭐뭐이기 때문에, 어? 이때는 뭐하고 뜻이 같다? because하고 뜻이 똑같다. 이때의 as를 보고 reason의 as라 합니다. 이유죠. 그래서 as는 manner의 as, 뭐뭐로서 뭐뭐처럼의 as, 그다음에 time의 as,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의 as, 그다음에 because, reason의 as, 이유의 뭐뭐이기 때문에, 세 가지 as가 있고. 근데 왜 알아야 돼요? 이 as가 뭔 뜻을 쓰는지 자꾸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as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평상시 읽기에서. 그럼 이 as는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이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고. 됐죠? 그다음에 during 나왔네요, 그렇죠? during the day가 나오죠. during the day, I teach during the day and do research at night. research가 뭐죠? 찾아, 모르는 단어는 뭐 여기 없는 거라도 찾아봐야 됩니다. 이런 게 모르고 있으면. I do research at night. 그다음에 at night은 언젠가 이렇게 설명해 준 적이 있었죠. at night만 가르쳐 준게 아니죠. 일단 at night의 뜻은 뭐였더라? at night. 밤에죠? 그쵸? 그럼 같이 배우는 거 뭐가 있나요? 같이 배우는 거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아침에. 다 아는 거 같지, 오후에. 말하고 다 알겠다, 그치? 오후에. 그 다음에 뭐, 저녁에. 디너 말고요. 식사 말고요. 그 다음에 뭐, 밤에는 있으니까, 새벽에. 뭐, 자정에. 그 다음에 뭐, 정오에. 있잖아. 그치? 아침에가 뭐였더라? In the morning. 그 다음에, in the afternoon. 그 다음에, in the evening, 그다음 at dawn, 그다음 at midnight, 그렇죠? 밤 12시를 자정이라고 그러죠. at midnight, 그다음 뭐 at noon 이런 것들을 at noon, at midnight, at dawn 다 써드려야 되나?
뭐 아는 거안 써도 되고요. 몰랐던 것만 쓰세요. 이거는. 넘어가도 될까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였다? at dawn. 얘는 at midnight. 밤 12시에. 미드가 중간이지, 중간. 미국 드라마가 미드가 아니고요. 재미없네요. at noon 이런 것도 있다. Not 12시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하면 오늘 아침에는 this morning 말고 this morning, this evening. 오케이, 조사해야 될거 제가 다 해버렸 다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왜 usually에 왜 표시해놨을까? 일단 usuall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 How often 이었죠? How often. 무슨 부사? 빈도 부사죠? 그쵸? 그래서 조사해야 될건 절대 안 하는 것부터 항상 하는 것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제대로 안 되겠죠? 절대 안 하는, 그 다음에 거의 하지 않는. 이거보다 빈도가 높아지면 뭐죠? 이거죠. 가끔씩 때때로. 이거보다 빈도가 높아지면 자주죠. 종종도 되고요. 이거보다 빈도가 높아지면 보통이죠. 이거보다 빈도가 높아지면 이거죠. 순서대로 알아야 되죠, 이거. 전에 설명해 준 적이 있으니까 찾아서 조사해 보시고요. 그래서 빈도 부사의 위치는 일반 동사의 앞, be 동사의 동사의 뒤. 지금은 take라는 일반 동사니까 일반 동사 앞이죠. I usually take a break from work around 9 and 자, 이 around는 뭐 물어보겠어요? I usually take a break from work around 9. 이거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쵸? 이게 무슨 뜻이기 때문에 뭐로 바꿔 쓸수 있죠. And play an online game called StarCraft. 콜드에 대해서는 뭐가 궁금할 것 같다? 이게 궁금하겠죠. 콜의 몇 번째 녀석인지. 힌트를 드리면 여기에 끊어읽기 하면 이렇게 할 겁니다. An online game called StarCraft. 끊어읽기 하면 이렇게 되겠죠. An online game called StarCraft. 이런 구조를 갖고 있죠. An online game called StarCraft. 그러니까 이 콜의 몇 번째 녀석이냐. 자, he knew how to win. 뭐가 궁금할, 아니네. I was playing on a team with a skilled player. 그게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일단, 뭐, playing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동명사냐, 현재분사냐,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고. 이걸 보고, 언제, 무슨 형이라고 한다. 이거. 언제 무슨 형이라 그래요? I am playing은 여러분들 지난 학기에 배웠죠? I am playing. 언제 무슨 형이라고 배웠죠? I am playing의 뜻이 뭐야? I am playing. 나는 플레이 하는 중이다. 언제 무슨 형? 현재 진행형이죠. 그럼 I was playing은 언제 무슨 형이라고 하겠어요, 이거?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마음속에만 갖고 계세요. 이렇게 써보니까 웃긴다. 언제 무슨 형? 무슨 형 이름 찾긴다. 형의 이름을 찾습니다. I was playing on a team with a skilled player.
스킬드는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냥 뜻만 해석해볼게요. 스킬드 플레이어가 뭔지. 더 이상 물어보면 어려우니까. 스킬드 플레이어 해석. 더 스킬드 플레이어 뉴 하우 투 윈. 하우 투 윈은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궁금하겠죠? 이걸 응용해서 피자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 자전거 타는 방법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우 투 윈이 그런 뜻이니까 이걸 응용해서 이런 또 동안 패턴 영어 같은 거죠 이거. Because he was our team leader, we won easily. 여기서는 뭐가 궁금할 거야? 이게 궁금하겠죠? 왜이 자리에 easy는 안 되냐? Suddenly, my leader told me that he had to leave. That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My leader told me that he had to leave. 대신 1번의 대신이냐, 2번의 대신이냐, 3번의 대신이냐, 4번의 대신이냐 이게 궁금해요. 선생님 그게 뭔데요? 알잖아, 아까 설명했던 거. 1번, 2번 뭐 하는 데? 손가락질 하는 데시죠? 3번, 뭐 하는 데? 독립만세를 건 만드는 데시죠? 그럼 4번,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다 데시죠? 그 대충에 뭐냐? My leader told me that he had to leave. 그다음에 had to leave에서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had to에서는 I have to go가 뭐야? I have to go. I have to go. I should go. I need to go. 가야만 한다죠, 그쵸? 그쵸? he로 바꿔. 그러면 he have to는 아니고 he has to go죠, 그쵸? he has to go. has to 해야 되겠죠, he니까. he has to go. he needs to go. he should go. he must go. 자, 그래서 have to, has to는 뭘 얘기한다? 의무를 얘기할 때 쓰죠? 근데 had는 뭐에 무슨 형이야? had는 have에 과거형이죠. 그렇죠? 그러면 had to 뒤에 뭐가 나오면 had to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언제 무엇을 표현할 때 쓴다라는 거. 아니면 이, 뭐 he had to leave가 무슨 뜻인지 해석만 정확하게 하면 됩니다. he had to leave가 뭔 뜻인지. My leader told me that he had to leave. 다음에 our team leader said his mother wanted him to go to bed. That 그게 궁금하겠죠 또. 뭔지 알죠? 그치? 뭐가 궁금해? 그렇죠. 뭐 하는 대신지. 그다음에 여기에 wanted him to go to bed에서 뭐가 궁금하냐? 이 구조가 궁금합니다. want a to 동사 원형. 그죠 지금? want a to do가 무슨 뜻이냐? want a to do.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쓸 필요 없습니다. 그쵸? She wants me to be quiet. 뭐 이런 거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건안 써도 돼요.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그러면, The teacher wants him to do homework.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거 그런 거죠. Teacher wants him to do homework. 이것들이 전부 다 want A to do의 구조죠. Want A to do.
다음에 그걸 하면 자동으로 여기에 있는 걸 보고 to do니까 to 부정사죠. 그렇죠. to 부정사의 네 가지 뜻 중에 뭐냐? 이게 자동으로 나오겠죠, 그것도. 그렇죠. 뭐뭐 하는 것인지, 뭐뭐 하기 위하여인지, 뭐뭐 하기 위한인지, 뭐뭐 해서인지. 네, how old are you? I typed. 12. He replied. Reply. 얘 원형은 이렇게 생겼죠? 얘 같은 말 찾아오기에 같은 말. 같은 말 찾아오는데 A로 시작하는 거 같은 말이. Reply. 그러니까 내가 How old are you? 라고 내가 물어봤더니 12라고 he replied. 하고 나한테 대묻는 거죠. How old are you? I felt embarrassed. 오케이. 그래서 뭐가 궁금하냐? 얘도 써야 되는데 안 썼네. 일단 시작은 얘로부터 해야죠. 오케이. embarrassed가 뭔 뜻이냐? 이거 스펠링 잘못했네요. 말이 하나 빠졌네. embarrass로부터 왔습니다. embarrass가 뭔 뜻이고, embarrassed는 ed형이네, embarrassing은 ing형이네. 아까 했던 문구랑 똑같은 겁니다. interest, interested, interesting. 이세 녀석의 차이죠. 일단 얘는 동사로서의 뜻을 갖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세 번째 녀석을 찾아오면 되겠고요. 얘는 두 가지 중에 동명사 말고 현재 분사로서 무슨 뜻이냐? 이세 녀석을 비교해 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한 거예요, 하게 만드는 거예요는 여기 보이죠. I felt embarrassed, so I answered A. 자, answered는 뭐가 궁금하냐? 얘는 R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있죠. 그러니까 As a university professor, teach during the day and do research at night. You take a break from work around 9 and play an online game called StarCraft. One night, I was playing on a team with a skilled player. Wow. He knew how to win. Wow. Because he was our team leader, we won easily. Suddenly, my little told me that he had to leave. He said that his mother wanted him to go to bed. How old are you? 12. How old are you? I felt embarrassed, so I answered A. 그래서 왜 유머인지 알겠죠? 그쵸? 우습죠? 안 재밌어요? 자, grammar to know는 want A to do. A가 to do 하기를 원하다죠. 맞습니다. I don't want her to hear about it. 이런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맞습니까? 나. 아, 오늘 리더스뱅크 하느라고 시간을 좀 공을 많이 들였네요. 자, 아까 시험 찾는 거 받았는 거 있죠? 어떻게 수업할 때? 1차 시험. 응? Access denied? Why? 아, 내가 지금 열어놨구나. 아유, 서로 막 충돌하네. 아이씨. 무시.
그냥 안 해. 세이브. 그다음에 그래머 타파 1 중1. 우리 수업이 몇 쪽이냐? 1차 시험. 비동사, 진대명사. 결국엔 넘어갔네. 쉬웠죠? 예, 1번. Thank you very much. 엄청 고맙다네요. 여기 much의 뜻은 많은 고마워요. 많이 고마워요. 그렇죠. 많이죠. 그럼 바꿔 쓸수 있는 건 a lot of 야, a lot이야. 그래서 thanks, thank you. Very much 대신에 a lot 해야죠. Thank you a lot. Thank you very much. 그 다음에 당연히 뭐라 하면 되겠다. You are 하면 되겠죠. 그렇죠. 누구한테 고맙다 그랬어? You한테 고맙다 했으니까 you are very kind. 엄청 친절하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X 표시하면 되겠죠. 써먹은 건. 그 다음에 is Andy a police officer? Yes, he is. No, he isn't. Is 하면 되겠죠. Is Andy a police officer? 또는 뭐 isn't 해도 되겠습니다. Isn't Andy a police officer? 해도 되고요. Is Andy a police officer? 해도 되는데 여기는 is밖에 없네요. Isn't 쓰면 경찰관 아니니고, is 쓰면 경찰관 이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we are Americans죠. 우린 미국인이야. 아니네요. We are Canadians라고 나오네요. 우리 캐나다에 있는 사람이야. 그럼 we aren't네요. We aren't Americans. 우리 미국인 아니야. 캐나다 사람이야. We aren't Americans. We are Canadians. 예, 그럼 R는 안 썼네요. 다시 찍고요. 예. 그럼 this is not my smartphone이겠죠. This is not my smartphone. 내폰 아니야 이 말이죠. This is not my smartphone. That phone is mine. Mine은 뭐 되었다? That phone is my phone. 그렇죠. My phone 대신 맞죠. 오케이. 그래서 몇번 틀렸어? 한번 틀렸어. 왜?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미추진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 뭔가 틀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I meet he every Sunday가 아니고 당연히 I meet him every Sunday겠죠. 목적격이 와야 되는데 주격이 와서 틀렸죠. 그를이 와야죠. 그 다음에 is she absent from school겠죠. Is she absent from school? 근데 absent가 뭐였더라? absent 반대말이 뭐였더라? absent 반대말 present였죠. 그쵸? 그쵸? 안 선물이죠. absent니까. 그쵸? 안 선물, 선물. present 뭐예요? 출석한이죠. 출석한. absent는 뭐였어? 결석한이죠. 결석한. Is she absent from school? 그녀는 학교 결석입니까? 주격이 와야 되는데 소유격 또는 목적격이 와서 틀렸죠. 그 다음에 These pictures are mine이죠. These pictures are mine. 이 픽처들은 나의 것이다 이 말이고 나의 이다가 아니고 나의 것이다 와야죠. I like them. 목적격이 와야죠. I like them. 나 그것들이 마음에 들어. 템은 뭐 대신 왔다? I like my pictures 대신 왔죠. I like my pictures. I like them. 그다음에 are the cute dolls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야? They죠, they.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은 너의 것이니 이렇게 물은 거죠, 그렇죠? 그 귀여운 인형들 다시 말해 그것들은 are they yours? 이 말이죠. Are they yours? 귀여운 인형들, are the cute dolls yours? 너의 것이니? 귀여운 인형들 니 거야? Are they yours? Are the cute dolls yours? 야. 그러면 내게 맞으면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되겠어? Yes, they are 해야 되겠죠. Yes, they are mine.
Are the cute dolls yours, 니꺼야? Are they yours? 너도 니꺼야? Yes, they are.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뭐를 왜 틀렸나요? 왜 틀렸어? 글쎄요. 자기 자신이 객관화되고 뭘 알았다, 뭘 몰랐다, 이게 잘 안 됩니까? 뭘 틀렸어? 왜 틀렸죠? 일단 질문이 뭔지 몰랐죠. 그쵸? 무슨 소리? 이게 뭔 소리 하는 건지 몰랐지, 대박아.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문제가 좀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풀기 위해 필요한 능력은 뭐? 뭔 얘기를 하느냐 됐습니다.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첫 번째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re the cute dolls yours? 아, 네 거냐? 귀여운 이형들이란 말이 나왔어요. 귀여운 이형들 됐습니까? 귀여운 이형들 뭐라 그러냐? 여기는 맞춘 사람이죠. 여기까지는 맞았어. 그치? 여기까지는 맞았는데 여기서 틀렸습니다. 왜? 얘를 뭐로 바꿔야 인칭대명사 안방기로 바꿔도 데이다 됐습니다. Yes, they are 해야 된다 됐습니까? 그냥 무지하게 쉬운 문제. 그 영화 지루하니는 Is the movie boring? 이겠죠. Is the movie boring? Boring은 뭐로부터 나왔어요? Boring, 그쵸. 보어로부터 나오죠. 보어가 뭐가 되기도 하고 ing형이 되기도 하고 뭐 무슨 형이 되기도 한다? ed형이 되기도 하죠. 그럼 보어의 뜻은 뭐겠어요? 보어의 뜻은 지루하다겠어요. 지루하게 하다겠어요. 거의 뭐 지루하다겠어요. 지루하게 하다겠어요. 지루하게 하다요. 지루하게 하다니까 boring은 그 뜻을 그대로 이어가는 어떤 시, 어떤 지루하게 만드는 ED형은 뭐 바뀐 무슨 시,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어떤 지루함을 느끼는 Is the movie boring? 이런 얘기는 embarrassing에도 적용되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가들 우리 반 친구들 아니야. They are not my classmates죠. They are not my classmates. Are they your classmates? No, they are not my classmates. 그 다음 그의 삼촌은 거실에 계시니 그의 삼촌 안방 들어갔자 키죠. 그러면 is he in the living room이죠. 간단하게 하면 is he in the living room 자리에 이 자리에 뭐 놈대요? his uncle 놈 되니까 is his uncle in the living room 하면 되겠죠. is his uncle in the living room 됐습니까? is he in the living room? is his uncle in the living room? 오케이, 그래서 몇 번 틀렸어요? 몇 틀렸어요? 무릎도 안 들어갔어. 오케이. 그 다음에 not no라네요. not no. I am not a popular cook이겠죠. I'm not a popular cook. popular cook이 일단 뭔지 싶어. popular cook. popular cook이 뭔 뜻이에요? 빨리 집에 가기 싫다. 인기 있는 요리사죠. 그쵸? 크게 떴으니까 요리사 뭐 아시죠? I'm not a popular cook. 다음, Are you in the bookstore now? 했죠. 이 문제니까. Are you in the bookstore now? 그 다음에 They aren't in the same club. 또는 They are not in the same club. 그 다음에 Is he Susan's English teacher? 한번 물어보시면 되겠죠. 이거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맞출 수 있었는데 틀린 게 많았죠? 그쵸? 그 다음에 뭐 귀여운 인형 문제고 자 이렇게 해서 다음에는 일찍 오든 남든 아니면 하루 전날 오든 하여튼 선택입니다. 일찍 와서 하여튼 뭐 하루 전날 오든 해서 이 시험 문제를 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틀렸던 것과 비슷한 문제가 또 나올 거예요. 이번에 나왔던 문제와 비슷한 게 나올 건데, 같은 문제를 똑같은 이유로 또 틀리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선수령인데 물음표를 안 쓴다든지. 그러니까, 예? 뭐 내일 와서 쳐도 되고요. 그러니까 시간 될 때. 어쨌든 내일 수업하기 전까지. 아, 참 내일 아니고서 모레 수업하기 전까지. 깜짝 놀라겠네. 그다음에 학원 방학은 30, 31, 8월 1일. 됐을까? 수민이 나한테 막 길어 수 아우 학교 방학 아니 학원 방학 연락 길어 이러면서 막 너무 길어 막 이러면서 나 빨리 학원 오고 싶은데 많이 피곤해 미안합니다 수민에서 예 네. 너 방학 언젠데? 31일 30 1일까지 한 오케이 아 선생님 저 뭐지 이번 주 일요일 날에 가가지고 다음 주 목요일 날에 오케이 알겠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이번 주 일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 그렇죠 이번 주 일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 다음 주 혹시 다른 친구들도 뭐 휴가 계획 나왔나요? 네, 안 나왔고 오케이, 어디 또 좋은 데 가는데? 태국 와우 맛있는 거 많이 먹겠니? 생선이 맛있죠 특히 큰데 가서 또 생선 좀 먹어줘야지 그다음에 네, 일반 동사 파트 포커스 8 일반 동사가 있는데 난 넣기 don't, doesn't 그런 거, 다른 거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don't나 doesn't 중에서 골랐어라 뭐 근데 풀기 전에 여기에 eat, play, play, like 전부 다 동사들이죠. 먹다, play, baseball 하다, play together 하다, like box 하다, box를 like 하다. 그럼 당연히 I don't eat onions죠. I don't eat onions. 나 양파 안 먹어. 그다음에 he 뭐겠어요? He doesn't play baseball well. 그는 야구를 잘하지는 못한다. He doesn't play baseball well. 그다음에 they 뭐예요? They don't play together. 그들 같이 안 놀아. 그다음 my puppy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my puppy doesn't like box죠. It doesn't like box. My puppy는 벌레 안 좋아해. 다음 밑줄진 부분은 어법상 발음이 고쳐라. She don't eat meat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She 그렇죠. She doesn't eat meat죠. 그녀는 고기 안 먹어. 그다음 he doesn't listens to pop songs. 그는 팝송 안 듣는다라는 표현인데 he doesn't listen to pop songs이죠. doesn't 뒤에 동사 원형이죠. He doesn't listen to pop songs. 다음 my parents aren't like him. My parents aren't like him은 어법상 틀린 부분이 없죠. 저 고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칠 데가 없습니다. 이거 어디 고쳐요? 맞는 문장이잖아. 이거 무슨 뜻이야? My parents aren't like him. 뭔 뜻이에요? 나의 부모님은 그와는 다르다. 그와 같지 않다라는 뜻으로 틀린 문장이 아니죠. 그렇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됐습니까? 예. 그런데 굳이 고쳐지자면 뭐라고 고치면 다른 뜻이 된다. aren't 대신에 뭘 넣으면 don't를 넣으면 무슨 뜻이다.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겠죠. 이건 틀린 문장이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르다라는 표현, 선생님 지금 낚는 거 아니야. 선생님 하루 낚아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상하게 좀 해갖고 낚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문장도 있고, 이 문장도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 문장은 나의 부모님은 그와는 같지 않습니다 라는 뜻의 문장인 거고, 얘를 aren't 대신에 don't를 넣으면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포커스 제목이 뭐긴 하니까? 뭐의 부정문이긴 하니까? 일반 동사의 부정문이니까 like를 동사로서의 뜻 뭐 좋아하다니까 뭐 원래는 don't로 고치라는 이런 의도의 문제겠죠. like를 일반 동사로 쓰면 좋아하다니까. like가 참고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 네 번째 설명하는 건데요. like가 뭐뭐처럼일 때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어떤 것 같은이죠. 그와 같은. 오케이. 이거는 어법상 틀리진 않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도 있고 이런 표현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Brian and his father. Brian and his father. 암만 길어봤자 뭐니까? they니까, 그렇죠. 당연히 they don't like bikes. 그들은 자전거 안 타. they don't ride bikes. 오케이. 1번, 2번. 어려웠던 문제. 2번. 뭐가 어려웠나요? 없었나요? 3번. 헷갈렸어요. 2번에 3번? 응. 헷갈렸어. 아. 어. 2번이 어려웠던 거? 없었다. 어려웠던 거? 오케이. 한번 넘어갑니다. 다음 문장을 나수를 넣을 때 알맞은 말. 그래서 Jane plays tennis very well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강 Jane doesn't play tennis 하면 되겠죠. doesn't plays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doesn't play tennis very well. He needs new shoes에 not 넣으면 뭐가 된다. He doesn't need new shoes. 필요 없다 되겠죠. 쓰는 새 신발 필요 없어. 제이는 테니스를 매우 잘 치진 못해. Steven and I like swimming. Steven and I. 안만 길어봤자 we니까 we don't like swimming. 우리는 수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기. 누구는? 나의 엄마는 뭐 하지 않는다. TV를 보지 않으신다. 그래서 나의 엄마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She니까 she doesn't watch TV. Watch TV는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TV 시청하다 watch TV. My mom doesn't watch TV. 다음 누구는 나는 무엇을 채소를 뭐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난 안 좋아해. I don't like. I don't like 무엇들을 vegetables를. I don't like vegetables. 누구는 그는 무엇을 프랑스어를 뭐 한다 배우지 않는다 그는 안 배워 he doesn't learn 무엇을 French를 he doesn't learn French 누구는 그들은 뭐 하지 않는다 교회 다니지 않는다 교회 다닌다 go to church 그래서 그들은 안 가요 they don't go 하면 되겠죠 they don't go to church they don't go to church 다음 이번엔 묻는 문장 만들어라. 그래서 이거는 답이 두 개죠. I don't like cats 되고 Do you like cats 되고 하면 뜻을 꾸리죠. 그래서 Do you like cats는 뭐 뜻이야? Do you like cats는 너는 고양이를 좋아하니? Are you like cats는 뭐 뜻이야? 너는 고양이 같냐? 뜻이죠. 그렇죠? 동의하시죠? 둘 다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쵸? Are you like cat?는 너는 고양이 같니? Do you like cat?는 너는 고양이를 좋아하니? 다만 제목이 지금 하고 있는 포커스의 제목이 뭐예요? 일반 동사의 의문이니까 답지에는 Do you like cat?가 되겠지만 둘 다 문장이 된다라는 거. Are you like cat? 너희들 고양이들 같냐? Do you like cat? 너희들 고양이 좋아하니?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 너희들은 고양이 같지 않니? 너희들 고양이 같지 않니는 뭐야? Are you? 아까 했는데. 너희들 고양이 같지 않니? 얘 반대만 가르쳐줬죠. 그렇죠. 너희들 고양이 같지 않니는 뭐예요? Are you unlike cats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너희들 고양이 싫어하니는 do you dislike cats 하면 되겠죠. 그렇죠? 싫어하자 dislike, 뭐뭐 같지 않은 unlike. 그 다음 그녀는 인천 삽니까? Does she live in 인천? 그 다음 그들은 영어 공부합니까? Do they study English? Yes, they do. 그는 축구합니까? Does he play soccer? 어? 그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두 너드 중에 골랐어라. 그래서 너는 그의 이름 아니? Do you know his name? Yes, I do. I don't. No, I don't. 그 다음에 그들은 수영 좋아하니? Do they like swimming?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Does he get up early in the morning? 그녀는 그녀의 숙제하니? Does she do her homework? Yes, she do. Yes, she does. 자, 학교 걸어가다가 뭐예요? 학교까지 걸어가다. 학교까지 걸어가다. Walk to school. 그럼 그녀는 학교 걸어가니? Does she walk to school? 다음, 너는 스포츠 좋아하니? Do you like sports? 다음, 그는 체육을 가르치니? Does he teach P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 2, 3번 풀어봤는데요. 어려웠던 문제 있나요? 없죠? 무지하게 쉽죠. 한번. 다음 대화의 빈칸. 너희들은 자주 함께 외출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너희들은 자주 함께 외출하니는 뭐예요? Do you go out together often? 어, 예, 그래요. Yes, we do. 그래서 do는 뭐 대신 왔습니까? Yes, we go out together often. 대신 왔죠. 우린 자주 외출을 함께 합니다. Do you go out together often? Yes, we go out together often. 그 다음에 your father, 암만 길어봤자 키니까 뭐라 하면 되겠다? Does your father work in a bank? 누가 보지 은행에서 일하시냐? Does your father work in a bank? No, he doesn't. 아닌데요. 도둑인데요, 우리 아버지. 은행 간 건데요. 그 다음, does she tell you겠죠? Does she tell you about her school life? 그녀는 너한테 그녀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Does she tell you about her school life? 그러면 여기 does가 왔으니까 당연히 뭐겠다? Yes, she does. 그럼 좀 이따가 does가 뭐든지 왔는지 좀 얘기해주세요. Does she tell you about her school life? Yes, she does. does는 대동사네요. 뭐든지 왔죠? 그 다음에 do they like hiking? 그들은 하이킹 좋아하니? don't가 해놨으니까 no, they don't. don't 뒤에 생겼던 말 좀 이따 좀 얘기해주세요. do they like hiking? no, they don't. 오케이, 그래서 yes, she does 할 때 does는 뭐든지 왔다? yes, she tells me about her school life. She tells me. 그 다음에 no they don't 생각만. No they don't like hiking. Like hike. Don't like hiking. Like hiking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도 이제 시험이네요. 자, 두 가지 시험 다음 시간에 치게 되겠습니다. 챕터 2에 대한 시험. 챕터 2.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Young, you never say you. Never say you. 이강아, 뭐 잊은 거 없니? 네? 뭐 잊은 거 없어? 네. 어. 뭐? 뭐 잊은 거 없어? 뭐? 그래서 내가 오늘 보내주면 뭐 또 안 하고 나. 아니 주말로 할게. 왜? 또 속으라고? 아니지. 네가 이거. 그러니까 그 책을 복습을 하면 숙제를 다 있다는 사실 알게 되는 거야. 네?